자, 이번 시간은 이런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도형이 하나 먼저 나오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파편처럼 빠바박 나와서 사라지는 그런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자, 우선 저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mojs_ex1 데모1으로 할게요. .html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mojs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자, 요거 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자, 아까 보셨던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객체가 저기 도형을 하나 먼저 만들어야죠. 자, 도형을 만들 때는 우선 도형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버스트. 첫 번째 등장하는 도형이란 뜻입니다. new mo.js shape 그리고 여기에다가 객체를 주입하는데 객체의 shape은 circl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예, 기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document write document to add event listener click에 대해서 function을 주는데 요 function에 이벤트 객체를 받고요. 그 다음에 first에 replay라고 이렇게 해주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도형이 나오죠. 자, 그럼 이 도형을 이제 튜닝할 건데 어떻게 튜닝을 할 거냐면 이 도형의 어떤 크기를 우리가 지정을 좀 해봅시다. 자, 우선 크기는 radius라고 하고 크기를 저는 0부터 한 50? 40? 해볼까요? 이 정도 크기가 되네요. 0부터 40 정도. 그 다음에 이 도형에 테두리를 줄 건데 테두리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그리고 스트로크이고 저는 사이언 컬러를 지정했고요. 스트로크 위스로 이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두께를 저는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자, 이 radius는 0부터 40으로 커지는 거였는데 이 stroke는 두꺼웠던 것이 얇아지는 방향성을 갖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이었던 것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죠.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살짝 있다가 없어지죠.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예제를 잘 기억해 보시면 그거는 뭐지? 이물 표면 위에 파문처럼 동작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채워져 있는 컬러를 보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럼 fill에다가 none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물방울의 파문 같은 느낌이 나죠. 좀더 두께를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20으로 하고 하면은 좀더 눈에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문이 이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left 0, top을 0으로 지정해서 절대적인 위치를 저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tune 이란 함수를 호출해서 그때 x 값과 y 값을 주입하는 거죠. 이 페이지 x, y, 이 페이지 y 이렇게요.
자, 그렇게 처리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그 퍼스트가 실행되고 그 이후에 나타날 것들, 예, 주변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부하들, 예. 혹은 이제 세컨즈라고 하겠습니다. 세컨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newmojs.shape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shape를 요 그대로 가져와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역시 실행시키는 것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 똑같은 프로퍼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오버랩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컬러를 저는 딥핑크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리고 크기를 얘는 한20 정도?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해보면 의외에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해보면. 그리고 두께도 얘는 10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저첫 번째 파문 이후에 이제 나머지 파문들이 그 파편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말고 좀 다른 방식을 할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요 모.js가 동작하는 방식을 우리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번 눌러봤어요. 자, 이 검사를 눌러보면 자, HTML 태그 안에 이런 게 생깁니다. div 태그가 생기고 네임은 모.js shape이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이 모.js에서 객체를 만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div 태그가 생겨나고 그 안에 svg가 만들어지면서 그 SVG를 동적으로 제어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예제를 잘 보면은 두 개의 모.js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객체. 뭐냐? First, Second. 그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두 번째 모.js, 이 세컨드 있잖아요? 이 세컨드와 퍼스트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컨드가 퍼스트에 종속되도록 할수 있어요. 퍼스트의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이 이 모.js로 만들어진 div 객체, 저걸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에서 첫 번째는 first였죠. first는 요겁니다. 요 first에다가 el, element 약자겠죠. 라고 하면 저 객체의 참조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이 second의 parent에다가 first의 el이라고 적어주면 이 second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first의 자식으로서 종속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클릭해보면 이런 모습인데, 자, 여기 CSS가 아니라 HTML 코드를 보면은 아까는 모.js shape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js 안에 있는 svg가 퍼스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제.js div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요 sv가 second가 됩니다. 즉, first의 div 태그 안에 종속되게 된다. 자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first.el에다가 style border 값을 주면은 예를 들면 1px solid red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irst의 div 태그의 border 값이 생겨나요. 바로 요것이 first의 크기입니다. first의 크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클릭했을 때 second가 요 끝에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second가 first를 parent로 한다. first의 자식이 되면서 이 second의 위치가 이 first를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없앨 수가 있냐면 우리가 second의 tune을 없애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있는 tune은 x, y의 위치를 마우스 포인트로 지정하는데 이 x, y의 위치, 자 여기 있는 이 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second의 left, top의 값은 first의 이, 요 지점 있죠, 여기. 여기가 second의 left, top인 상태에서 xy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xy 값을 준 것이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xy를 주니까 엉뚱한 곳에 예, second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세컨드에다가 튠을 줄 필요가 이제 없어요. 왜냐? 세컨드는 퍼스트의 상대적인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세컨드는 어떻게 돼요? 퍼스트의 0,0 여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화면 가운데에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50% 얘도 50%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left와 top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50%입니다. 그러니까 second 입장에서는 first 요만한 요 상자 있죠? 이 상자의 50% 50%에 해당되는 위치인 이곳을 자신의 중점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